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은 매매는 전세든 5억이 넘는데, 그 돈이면 은행 이자만 2천만 원이 넘는데, 왜 지방에서 편하게 살지 않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지방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죠. 사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서울로 갔는데,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정착해 살면 문제가 없어.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일단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못해도 한400 이상? 세금 떼고 400 이상. 아니다, 더 벌어야겠다. 한450 벌어야겠다. 서울에서 정착하고 살려면. 그 정도 벌어야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세라도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벌려면 서울에 정말 괜찮은 시장 다녀야 되는데, 서울 토박이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도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은 분들 많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물론 서울에 돈 많은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 다 밀집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소수잖아요. 소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는 지방 상견례 분들, 그분들 절대다수는 아마 저축을 못할 겁니다. 저축이 안될 겁니다. 왜냐? 일단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한 200에서 250 사이? 그 정도 돈을 벌 겁니다. 문제는 그돈 벌어가지고 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일단 그 지방 출신들이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 구하더라도 다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가 60만 원? 물론 전세 대출로 받는 집도 있지만 그런 집 구하는 게좀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다가 너무 빡세니까 이제 월세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월세로 가는데 문제는 월세가 비싸고 거기다가 서울은 인프라가 좋잖아.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프라로 나간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면 안 나는 건데 서울이기 때문에 나간 돈이 많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배달 음식 같은 거. 확실히 서울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자취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왜냐 음식 해먹기 귀찮거든. 뭐 말로는 장보기 힘들다, 뭐 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귀찮아서 안 가는 거란 말이야. 시장이 왜 없겠어, 있는데. 혼자 사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고 밖에 나가는 싫고 걷는 거 싫고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월급 가지고는 저축이 안 돼. 뭐 돈을 모아야 뭐 여기보다 나은 곳으로 가는데. 꼭 편한 것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이는 먹는데 돈은 없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나는 지방에 사는 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본인들 걱정해야 돼요. 왜냐? 본인들 통장 잔고 봐봐요. 통장 잔고 얼마나 있는지. 월세 올라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음식값 올라가는 거 겁나지 않아? 나는 오히려 지방에서 일자리 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서울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그분들이 더 위태로워 보여요. 굉장히. 이것도 월세잖아. 월세도 뭐 대단한 집 월세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코딱지만한 집의 월세 아닙니까? 한 4평짜리. 뭐 2평짜리도 있고. 그 말이 좋아 서울 생활이지. 그 감옥이잖아, 감옥. 뭐 서울 살아도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만날 사람도 없고. 교통이 복잡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거기다 집이 작으니까, 뭐, 집에 뭐, 가구나, 뭐, 놔둘 곳도 없어요, 이게. 아니, 뭔가 돈이 모여야, 소득이 많아야,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망을 못 꾸잖아요. 계속 거기 살거 아니야. 거기 살면서 계속 이제, 돈 쪼들려가면서 불안하게 사는 거지. 그러다가 뭐 직장 그만둔다거나 경제활동 못해요.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 나는 솔직히 지방에서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무턱대고 서울 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분들이 걱정돼, 그분들이. 지금도 힘든데 나이 먹어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결혼을 더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 많다 결혼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해.
서울은 돈더 많이 드잖아. 근데 무한한 돈이 없어가 능력이 부족해 결혼 못합니다. 결국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저 사람들은 쭉 혼자 사는 거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기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방에서 일구하고 막 어? 뭐 지방 거기 뭐야 인구도 감소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보인드 통장부터 보시라고. 난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지 걱정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서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좋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졸업 후 직장을 못 구해도 그대로 머물러 있더군요. 지방 상견료 1인 가구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교통통신의 발달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프라 이후로 서울 타령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병든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군인들도 대학가 점수가 아닌 하위권 성적이어도 죽어도 서울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패배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그렇게 서울 또는 강남 거의 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죠. 해외 나가보면 서울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도시인지 우물한 개구리들은 알 턱이 없죠. 아무튼 결혼 문제, 아파트 연끌 문제 등등 정신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의 투행입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야. 졸업 후 직장을 못 구해도 머물러 있다. 아니, 서울에 살고 있으면 뭐 돈 안 듭니까? 돈 많이 드잖아요. 10만 시월 100만 나가는 게 서울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직장을 못 구해도 뭐 서울에 있으면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아니, 물론 서울에 좋은 직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서울에 좋은 직장도 자리가 잘 안 나요.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경쟁을 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고만고만 돈 벌 것 같으면 생각해도 모이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서울살이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그냥 연명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방상리 1인 가구 증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인 가구 절대 다수 빈곤하면 빈곤. 특히 1인 가구 빈곤이면 여자들이 굉장히 다 빈곤해. 여자분들이 많이 올라가잖아. 그럼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게. 그냥 서울에서 그냥 살고만 있는 거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물론 지방이 서울보다 뭔가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어 있는데 못 살 정도는 아니야. 물론 지방 일자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다기보다는 서울에 편한 일자리가 많아서 가는 거잖아. 사무직 같은 일자리가 많아서. 근데 서울을 요즘에 사무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이 안 뽑는다고. 일자리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 같은 경우 오프라인 상권이 잘 안 돌아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예전 같지 않고 사무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줄이고 있고 정규직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서울 가세요. 안 말려. 서울 가세요. 가가지고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부모님도 없고 뭐 타치도 안 하니까. 와, 내 세상이다. 한번 살아봐. 솔직히 말해서 한 5년 살아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을걸? 돈 들고 있는 거 얼마 없을걸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제외하고는? 뭐 서울 가면 다 열심히 사나? 다 정신 차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안 한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서울 가면 누구나 다 열심히 사는 줄 아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안 살아요, 이게. 뭐, 서울 얘기하면, 뭐, 인프라 계속 탄영하는데, 솔직히, 돈도 많이 못 부는데, 그딴 인프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 때문에 본인들이 생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건데, 돈이 안 모이니까 맞잖아요. 아니, 서울의 인프라가 다 공짜입니까? 공짜가 있습니까? 다 돈이지, 돈.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역 가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역하고 서울역하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KTX 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역 지나고 광명역 지나고 대전역 지나고 동대구역 지나고 부산역 이 패턴이죠, 보통.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서울역만 없고 다른 역은 다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제가 관찰한 결과가 있거든요. 일단 다른 역 가면 그 캔커피랑 이제 자판기 커피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KTX 탈 일 있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짜 무조건 이거. 내가 예전에 사진 찍어서 썰로 푼 적도 있어요. 이거. 증거로 남겨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서울역만 없어요. 그 마트 같은 게 없어요. 뭐 주저부리 살 게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 없어. 못 믿겠어. 한번 돌아봐. 없다니까요. 편의점도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없을까 싶었는데 내가 보니 그런 거야. 기왕 서울에 왔으니까 비싼 돈 쓰고 사 먹어라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거야. 네가 인프라로 돈 쓰는 건 좋은데 대신에 싸게 쓰진 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서울에 왜 그런 자판기 없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서울은 워낙에 그 임대료나 권리금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싸게 팔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알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서울은 그만큼 부동산 비싸잖아요. 이게 뭐 아파트 빌라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분들 임대료 비쌀 거 아닙니까. 지방은 훨씬 비싸거든. 그렇다고 뭐 싼 마이도 가격대가 저렴한 걸 뭔가 데려오기에는 타산이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자판기 가지고는 저 월세를 감당이 힘드니까 권리금 내기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없애버린 것 같아요. 네. 그 이 말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인프라로 이용하는 거 좋은 대신에 절대 싸게 쓸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아마 인프라 비용 많이 지불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인프라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그만큼 인프라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나이 먹어서도 딱히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사는 분들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돈 더 아껴 써야 돼. 그래야 뭔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계속 원룸 살 거야 그러면? 계속 고시원 살 거예요? 돈 안 모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맞춰가지고 방 구하다 보니까 맨날 좁디좁은 그냥 뭐 불도 잘 안 들어오는 방,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 방음도 안 되는 방, 그런 살 거야? 그렇게 살아 서울이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산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나는 서울 똑바로 살고 있는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지 매달 얼마씩 모으고 있는지 미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울 사는 분들 통장 잡고 다 까보면 할 말 없을 겁니다. 왜냐?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살고만 있지. 그게 과연 좋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열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